내가 아직까지 목은 잘 움직이죠. 아, 좋다. 확실해? 확실해? 몸 잘 움직이는 거 확실해? 아, 제가 움직일 것 같은데. Okay, try as you. 아, 안 켜져 있어? 케이블 남자. 아, 씨. 끝나요? 아직. Try as we might, we cannot stay young forever. 그래서 뭐? 그리고 젊은 영화 이름이 젊은 여자는 영원히 유지할 수 없지만 네, 좀 더 쉬운 표현. 필기식을 하고 뭔 소리인지 몰라. Though we might try. 응. Try as you. 더 we might try. 비록 우리가 try 해보긴 하겠지만 we cannot stay young forever. 우리 영원히 뭐 stay 뒤에 어떤 식 없습니다. stay 어떤 상태. we cannot be young forever. 내용상 문법상 be하고 똑같죠. we cannot be young forever. 뭐 keep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keep 어떤 stay 어떤 뭐 remain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도치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뭐, 그러니까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강조 도치가 강조의 일종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데 try though we might 할 걸 이렇게 예, 여기 있던 예를 try를 땡기면서 try as we might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더나 의도를 강조할 때 쓰지 않는다. 도치시킬 때 쓰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좀 파볼까? 강조라고 쓸까? 아, 이번에 대출 물고사진이라고 30에서 40 항상 나왔어요. 40에서 45 사이에 내년에 운전했으면 좋겠고 물고사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까? 도우절 도치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뭐 도 앞에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 원형이 지금 동사 원형이 형용조 양보 부사절이 된다 됐습니까? 네. 어쩌고 cold as it was 비록 추웠지만 cold as it was we went out although it was very cold we went out 뭐 이런 뜻이다. 뭐 별거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얼도 또 나오네요. Although this is a truth everyone knows, the thought of becoming old is usually the furthest thing from our minds. 그래서 뭐? 그리고 우리가 물고간다는 것은 물고간다는 사실이지만 물고간다는 생각은 보통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 것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디스 한 문장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 우리가 노력을 할지라도 we cannot stay young forever라는 점은 is a truth. 앞 문장이 진실인데 비록 진실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 관계사 대시 상태죠 대시다 위치. The thought of becoming old 동명사 주어 is usually the furthest thing from our minds. Furthest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잘못 썼네.
칠수 있다.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스턴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든, 그러니까 더 먼, 가장 먼, 더 먼, 가장 먼 이런 뜻이다. 둘 다. 그렇습니까? 근데 further 이거 말고 그렇죠. 정도가 더 심한일 때는 얘를 덜 쓴, 이게 지금 보통 선호된다로 또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정도에 얘기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 했는데, 또 이걸 또, 이거 지들도 멍청한, 저 미국 애들이 헷갈리니까 섞어 쓰기 시작하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은 거리입니까? 아니면 정도입니까? 정도. 거리죠. 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뭐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정리하면, 뭔 얘기다? 우리는 우리가 늙지 않을 거라고,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당장 닥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That's why we rarely pay attention to the physical changes that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for the elderly or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ey may experience after retirement. 뭐? 이유가 우리가 거의 우리가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 이유가 그 매일매일 그 늙은 이들 위한 그 늙게 만드는 That's why에 대한 얘기. That's why. 네. 그러니까 that's why 뒤에는 원인이 와 결과가 와. 결과죠.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 그러니까 이게 더 원인인 거죠. The thought of becoming old is the usually the farthest thing from our minds. 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 그래서 we rarely pay attention to 한다는 거. 우리가 거의 신경 쓰게 한다. 여기에 결과가 온다는 거. That's because 쓰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까? 뭐 because를 여기 이 표현 속에 because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because를 써야 돼요. Because although this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e rarely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다가 so를 쓴다든지 so we rarely pay 얘 대신에 so를 쓸 수 있다라든지 so we rarely therefore 이런 거 thus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consequently 이런 거 써요. consequently we rarely pay rarely에 대한 얘기.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hardly ever 이런 것들 seldom 이런 비슷 뭐 바꿔 쓰긴 좀 그렇게 하지만 비슷한 표현들 내 안에 not 있다라는 표현 인도 부사니까 일반 동사 pay 앞에 왔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to에 대한 얘기 전치사 to라는 거 pay attention to.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생략할 수 없고 make의 형태에 대한 얘기 changes. physical changes가 선행사니까 s 붙이면 안 되고요. challeng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make a 어떤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왜 challenged가 아니고 challenging이야? 매일매일 삶이 오케이 얘 대신 뭐로 바꿔 써도 되니까 top top 얘가 어려운 이란 뜻이란 말이죠. 어려운 tough, difficult, hard make everyday life hard
The physical challenges that every day that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for the elderly. The elderly에 대한 얘기. 그 다? 더 플러스 형용사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elderly people 그런 걸 얘기해 줘야죠. 그 다음에 or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 That's why you have very confusion. 그렇죠. 병력 구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린 두 가지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Physical challenges에 거의 신경 안 쓰고 financial difficulties에 거의 신경 안 쓴다. 그다음에 이번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오케이.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인 이유는 선행사가 financial difficulties고 얘가 안만 길어봤자 댐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experience는 타동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만약에 이걸 조금 뜯어 고쳐서 이렇게 되면 that may be experienced after retirement 할 수도 있겠죠. 얘를 뭐로 삼을 수 있어? 지금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 부분의 형태가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at may be experienced after retirement by the elderly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hey에 대한 얘기 the elderly.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은근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elderly가 되면 the elderly가 되면 뭐 또는 뭐를 어려움으로 겪게 된다? physical change가 어렵고 또 financial difficulty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physical change는 어떤 거다?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죠. 그 다음에 financial difficulty는 언제 찾아온다? 은퇴 후에 됐습니까? 예, 뭐 내용상 may experience는 may face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may face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retiremen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러한 어려움들 피직 뭐 신체적 변화와 재정적 어려움이죠.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다음에 many of us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to our lives, so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old. 예, 그래서 뭔 소리고? 그래서 consider는 뭐 아닌데요 그거 네가 하고 싶었던 건 consider A as B인데 그건 안 쓰였고요. 여기서 A를 B로 여기다 그냥 A consider 뭐뭐로 여기다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전사 2라는 거 뭐뭐와 관련 없는 이죠 irrelevant to 어떤 것 뒤에 them이 와야 된다는 거 to it이나 them relevant to them. 그 다음에 얘 발음에 대한 얘기 lives죠. life의 복수요.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그래서 사용된 구조는 consider A 어떤인 거죠. 여기서는 consider A. A가 어떻다고 여기다 맞습니까? make A 어떤 5형식 문장 consider A 어떤 그래서 irrelevantly 같이 부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 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원인이 돼서 we consider many of us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to our lives 하기 때문에 그래서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old. 그다음에 littl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럼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우리말스럽게 하면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understanding이 명사니까 명사고 셀 수 없죠. 지금 이해라는 뜻을 쓰였죠. 됐습니까? 네,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간접 의문문이죠.
What does it mean to be old? 그죠? What does it mean? 원래 분리되면 What does it mean to be old? 늙는 게 무슨 뜻이니? 늙는다는 게뭘 의미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패러그랩이니까 정리해보면 Try as we might. 어순주의하세요. 그렇습니까? Though we might try, we cannot stay young forever. 영원히 살 수,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사람 없다는 건 당연하죠. 예를 쓰긴 하지만 Although this is a truth that everyone knows, 모두 다 알고 있는 진실이긴 하지만 The thought of becoming old is usually the prettiest thing from our mind. 우리 마음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쓰는 책이니까 늙는 게 뭘까라는 거 10대들 뭐 펄떡펄떡 뛰는데 뭐 늙는 게 뭘까 생각하시면 없죠. 그래서 우리가 physical changes나 그 다음에 또는 financial difficulty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We rarely, that's why, 원인과 결과, that's why. 예, 그래서 physical changes는 뭐를 어렵게 만드냐, everyday life를 좀 difficult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the elderly may experience after retirement financial difficulty. May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to our 우리랑 관계없어. 뭐 별 생각하기 그래서 w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old. 늙는 게 뭔지 이해 못한다. Okay, 그래서 계속해서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27-year-old Regina Martin and 34-year-old Trent Brown decide to participate in a TV documentary called Swimming, Switching Ages. 뭔 소리고? 조언력이 결정했다. TV 다큐는 단순하게도 스위칭 에이지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스위칭은 둘 중에 뭐예요? 형제입니다. 예, 바뀌고 있는 나이인가요? 바뀌는 나이. 나이 바꾸기죠. 나이 바꾸기. 공격사죠. In order to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 뭐 다른 표현은 뭐 다른 형태의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요? 아, 시제 과거구나.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elderly more. So that 주어 동사하면 되잖아. 그니까 in or로 날려버릴 수 있고 so as 대신 써도 되고 so as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그다음 여기 s 안 쓰는 건 뭐 중학교 문제죠. 그렇습니까? 이게 한 단어치로 하기 때문에 몇 살짜리 몇 살짜리. 그다음에 뭐 decide는 want처럼 돼 있고 participate in에 대한 얘기 같은 말은 be involved in. 뭐 그것도 상관없고 또 to be involved in 해야 된다는 거 또 take part in join in join만 써도 되고 join은 to join the TV documentary to take part in to participate in 참가자가 뭐죠? participant 뭐래? 오케이. 그래서 which is가 낫겠네. which is called switching ages. 나이 바꾸기라고 묶이는 TV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됐습니까? 참가한 의도가 뭐다?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하기 위하여. 나이 드신 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없이 좀 살아봐라. 아니면 뭐가, 뭐 몸에 뭐가, 뭐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못 걷겠다. 이런 거 해보는 거죠. 두 가지를 하겠죠. 뭐를 겪어보거나 physical changes를 겪어보거나 또는 financial difficulty를 겪도록 했겠죠. 됐습니까? 뭐 햄버거 사 먹고 싶은데 넌 지금 1,000원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폐지 뭐 몇 킬로그램 팔아봤자 뭐 2,500원밖에 안 돼. 뭐 이런 상황. 됐습니까? For 1 month, they transformed themselves into old people. 뭐 그래서 뭐? 한달 동안 그들은 그들의 수를 바꾼다. 오케이. 그래서 뭐 데이가 트랜스폼 했는데 트랜스폼한 대상이 다시 주어니까 제기되면서 써야 되고요. transform A into B,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They turned themselves into old people. old people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센스가 없다. 디 올드. 뭐 그런 거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다 아는 건데 뭐. 오케이.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o walk and talk like people in their 70s, Regina and Trent also spent 5 hours every morning putting on makeup to look older. 이런 얘기. 어떻게 봤는지와 그리고 그들의 70대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들을 배웠다. 여기다가 그 진동한 매일 아침 밤 시간을 보냈다. 그 더 나이를 보이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in addition to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moreover 를 쓰기는 좀 어색하죠. 여기서 moreover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쓸 수가 없어 to 때문에. 그렇습니까? learning에 대한 얘기 무사 부분이다. 그럼 to는 어쩔까? 동명사 무슨 부사공부가 뭐야? ing 부사공부 반사 신경이냐? 그다음에 토크의 형태는 how to walk and how to talk니까 당연히 원형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spend에 대한 얘기. 그렇죠. 외워야 돼. 수고죠. 그렇죠. a를 doing 하는데 쓰다죠. 그러니까 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put on 의미 원래 착용하다 입단데 put on 메이크업이니까 화장하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 to look older에 대한 얘기 뭐? 어? 그렇죠. 의도죠. 의도 put on 메이크업 하는 이유죠. 그렇죠. in order to look older죠. so as to look older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Okay. in addition to learning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walk and talk를 뭐같이 walk and talk를 배우는 거야. People in their 70s처럼 walk하고 people in their 70s처럼 talk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왜? 이거 physical changes를 experience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뭐 몇 시간씩 썼느냐 하면은 5시간씩 아침마다 보냈습니다. 5시간을 뭐 하는데 메이크업 하는데 분장하는데 썼어요. 그니까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진짜 실감나게 해보는 거죠. 몇 살짜리였어? 27, 34시면 뭐 74처럼 보이기 쉽잖아. 됐습니까? 애 늙었는데 뭐 27, 34살 벌써 늙었는데 됐습니까? 주름만 They even wore heavy body suits and contact lenses that hindered their movement and eyesight. 그래서 뭐 그들의 심지어 무거운 옷들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과 시야를 방해하는 컨택트 렌즈를 착용했다.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는 주격 관계되면서죠. 혹시 저 주어가 헤비반 슈츠 앤드 컨택트 렌즈가 주어예요? 네. 주어가 아니고 서수 아 산행사. 예. 네. 맞습니까? 산행사. Okay. hindered의 원형은 hinder겠죠. hinder는 조금 어휘 좀 살펴보자.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 interfere 이런 거 있죠? 나올래나? 힌들드 block delay frustrate handicap interrupt 이런 말 아니에요. 인터피언 조금 안 어울리네요. 개입은 아니에요. 인터럽트 뭐 인터럽트
됐습니까? Frustrate. Obstruct. Obstruct가 괜찮네요. Obstruct. 됐습니까? 이럴 때 단어 공부하는 거죠. 옵스트럭션 방해자겠죠. 방해가 아니라 obstructive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obstructed.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들이 이제 뭐 일단 바디 체인지를 하기 위한 거죠. 아이고 뭐야 뭐 피지컬 체인지를 익스피리언스 하기 위해서 헤비 바디 수트와 컨택트 렌즈인데, 보통 컨택트 렌즈는 뭐 아이사이트를 서포트 해주죠. 반대로 힌들 하는 겁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렇게 워랑 힌들드랑 CJH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해사는 뭐 헤비 바디 수트는 힌들드 대어 무브먼트 쓸 거고,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는 힌들드 대어 아이사이트 했겠죠. 시야를 가리고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finally, there were fake teeth and gray wigs to complete their aged looks. 그래서 뭐? 박신의 그들을 각자의 가방 그리고 그 회색 가방이 있었다. 그들의 나이가 늙게 완전히 늙어버리도록 하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또 to complete 네,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 형용사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fake teeth와 grey hair, wigs를 뭐 여기 약간 걸쳐 있고요. complete는 뭐 finish, 뭐 end, 마무리하다 이런 뜻이죠. aged, 인기영화에 있는 거. 나이 든 모습, 여기는 명사. 외모, 바꿔 쓸 수 있는 건 appearance가 있죠. aged appearance, 외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짜 이빨과 그 다음에 회색 가발, 좀 흰머리 난 가발도 착용했다. 오케이. 그래서 their aging disguises, however, we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of the transformation they would experience. 에 대한 얘기.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빛깔들은 빙상일과 상상하였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경험하게 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정도 해도 오우씨 얘들 제대로 한번 체험했겠는데가 느껴질 텐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했단 거죠 지금. 그렇죠? 뭐 experience the golden age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golden years 하기 위해서, aged life를 뭐 experience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복수형이니까 이런 거 오고요. How is the relate 여기가 좋겠고요. 어디다 팁? 여기 팁에 대한 얘기. 조각. 그렇죠. 피스의 뜻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 날카로운 끝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카로운 끝이란 뜻으로 해서 뭐 빙산의 일각, only the tip of the iceberg. 요거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럴 때 It i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뭐. 그 이명박이 잘못한 것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있죠. 그렇죠? 관대야 관부야. 그렇죠. The transformer experience의 목소리가 death과 같은 녀석이 위치 같은 게 생겼죠. That they would experience. That they would face.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됐습니까? 그래서 in order to understand, 여기서 두 명의 등장인물 레지나 마틴과 그 다음에 트렌트 브라운, 뭐 이 사람은 남자일 것 같고 이 사람은 레지나니까 여자일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남녀가 decide to participate in TV documentary. 다큐멘터리에 참가하겠습니다. 제목도 Switching Ages죠. 나이를 바꿔보기죠. 그래서 얘들이 체험 기간 한 달 동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they transformed themselves into old people. 그래서 바꿨다. old people로.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외모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과 더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보면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 이런 거 보이죠?
그렇죠? 나도 A 보러서 B라든지 뭐 이런 것들 써서 비슷한 표현을 할수 있겠죠. Learning how to talk, walk and talk like people in their village. 애들이 한 거, 또 말하는, 걷는 법, 말하는 법도, 그 다음에 외모까지도 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5시간 분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대단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사이드 할 만한 일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거 했고 분장만 한게 아니라 이제 워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They even wore heavy bodysuit and contact lenses that hindered their movement. 그래서 heavy bodysuit는 movement를 hindered 했고 그 다음에 contact lens eyesight fake teeth도 했고요. 계속 나오고 있죠. fake teeth, wear wigs to complete. complet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쯤이면 외모는 끝났겠죠. 외모는 끝났는데, however 떴으니까 외모 말고 이제 aged, 에이지드 뭐야 뭐뭐 골든 에이지를 익스피리언스하기 위해서 뭐까지 했는지 계속 이어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런 말 나왔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 뭐니? 얘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했던 외모적 외적 변화 말고 다른 거 이런 거 얘기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결정했냐? 2발치인 너. 그래서 왜 결정했죠?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하기 위하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필기한 거 없네요. 이런 겁니다. 왜? 그래서 얘가 레지나이고 원래는 이런 애였죠. Martin, 27 years old, has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for the past 3 years. 그래서 뭐 경력을 커리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됐습니까? 지금도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간에 잠깐 한달 동안 체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경험 뭐 패시네트에 대한 얘기. 오케이, 명사형은 패션이죠. passion. instructor 지도자죠. 지도하다. instruct.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뽑으니까 아니야 다를까? how long에 대한 대답 나오고 있습니다. how long has she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뭔가?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she is still a few years away from turning 30, Regina is starting to feel even more pressure to retain her looks. 그래서 뭐? 비록 9년의 여정이 그 30대가 되기까지 연대에 나왔지만, 레즈나는 지역 그녀의 멤버를 유지한다는 압박감을 더 느끼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양보의 절이죠, 양보의 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퓨니까 이거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away from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는인데 from이 접수사니까 턴이 오고 싶으니까 동명사 됐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ow long is she still away from? How many years is she still away from turning 30? 하면 30 빼기 27할줄 아니? 그렇죠. 예. From it이잖아. From it. 그것으로부터 30대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아직 비록 몇 년이 남아 떨어져 몇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3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a few years의 숫자를 넣으면 3를 넣을 수 있겠죠. Although she is still 3 years away from turning 30. 오케이, 그래서 뭐 스타트니까 필링 해도 된다라는 거. Starting feeling. 그 다음에 retain에 대한 얘기. 유지하다. 그러면 2는 형용사적 어법이라고 했죠. 압박은 압박인데 없는 압박. To retain her looks 해야 한다는 압박을. even에 대한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심지어면 내가 물어봤겠네. 뭐
much more pressure, even more pressure, still more, a lot more, far more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얘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댄스 강사다 보니까 저 뭐 나이 먹은 할매한테 누가 배우겠어요? 젊은 여자한테 배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젊어 보이려고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커리어가 이거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직업적 압박을 느끼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막 뭐 얼굴에 찍어 바르는데 엄청 돈 쓰고 막 그러겠죠 뭐. LED 마스크 사가지고 뭐 맨날 뒤집어 쓰고 있고 그렇습니까? 아이언맨인 줄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She obsessively takes care of her body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그래서 뭐? 됐습니까? 뭐 이거 병렬 구조니까 됐습니까? Obsessively 하게 takes care of her body 하고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Always eats healthy food니까 얼마나 obsessive 한지가 보이죠. 강박적인지. Obsessive. 찾아봅시다. Passive니까. 예? Passive. S도 두 개인가? S-E-S-S-O-B-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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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S 여기네. 옵세시오. 그래. 아, 그러니까 좀 난 이거 보이네. 수가 강박적인. He's becoming more and more obsessive about punctuality. Punctuality. More and more obsessive 해주고 있다. An obsessive attention to detail. 공부할 때는 obsessive attention이 필요하죠. 얘 왜 꼬라지지? 됐습니까? 그렇죠. 아, 뭐. 그게 그지, 뭐. 하고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and feels uncomfortable around people to the point.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뭐? 그녀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젊음이 사라질 것이 아닌가 인터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위에 늙은 사람들이 낡은 사람들이 불편한 Okay. 그래서 fear of it입니다. 일단 fear of it 뭐뭐에 대한 공포, fear of it 뭐뭐와 관련 없는 irrelevant to 에? 전치사 문제 뭐뭐에 대한 공포 fear of irrelevant to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전치사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 여기 다 해놨잖아요. 됐습니까? 그 동명사가, 그니까 누가 사라, 그녀가 자기 자신이 뭐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어? 아니잖아. 뭐가 사라질까봐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강함. 누가 뭐 하는 것 만들려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는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넣는데, 원래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뭐의 사라짐 합니다. 그녀의 젊음의 사라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apostrophe s를 해두는 말이야. Her youth disappearing. 그런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쓰는 형태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필드의 어떤 시조? She feels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낀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uneasy죠. uneasy. She feels uneasy around old people.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못 보던 거. To the point where she is unwilling to visit her 81-year-old grandmother. 그래서 뭐?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그녀의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떨 때 요런 쉼표하고 to the point는 어떨 때 쓰냐면 뭐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어느 지경이 될 정도로 이런 느낌. 됐습니까? 좀뭐 재영이가 뭐 이렇게 못생기지기 시작했어요. 뭐 어느 정도 어느 지경이 될 때까지. 자기 비하 개그. 그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이 친구는 뭐한 놈인지 뻔하죠? 뭐한 놈입니까? 그렇죠. which 못 오는 이유는 선행사가 더 포인트죠. 그래서, 벌써 보입니다. She is learning to visit her 81-year-old grandma to the point. 뭐, at some moment 이런 뜻인 거야. At some moment.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이런 건가. 이게 to the point where를 이거 좀 쓸모 있는 표현이죠. 누가 뭐뭐 할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to the point where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할 지경이 될 정도까지 이런 표현이다라는 거. 서술형 문제 나올 만하죠. 됐습니까? to the point whe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지경이 될 때까지. 팩트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She is a strong fear of. 그래서 커리어를 얘기하고 커리어 때문에 이제 점점 애가 어째지고 있다, obsessive 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강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어가 뭔데? 댄스 인스트럭터인데. 그렇죠? 경력은 몇 년짜리다? 3년밖에 안 됐죠. 몇 살부터 시작했다? 24살부터 시작한 거죠. 됐습니까? 아직 3년 남았지만, 30대 숫자 앞자리 수 바뀌는 거, 계란 한판 채우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얘가 점점 start to feel even more pressure. 그러니까 even more nervous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feel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feel 뒤에 어떤 식 와도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even more nervous가 오면 얘는 부사적 문법이 될 거고요. 지금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적 문법이 된 거고 뭐 어쨌든 pressure라는 명사는 형용사적 문법으로 수식 가능하고 even more nervous라는 형용사는 부사가 설명해 주겠죠. 뭐 어쨌든 이거 그대로 to retain. retain도 한번 살펴볼 만하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maintain with preserve 괜찮죠? preserve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다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됐습니까? preserve 정도가 좋겠어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maintain preserve 예. 그러니까 그녀의 지금 어떤 심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Obsessively 이런 부사를 써서 She obsessively takes care of her body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자, 중요한 거. 이 문장 자체가 있습니까?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누가 뭐 하는 것.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공포를, 강력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and she feels uncomfortable around the old people, the old.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to the point where she is only to visit her. 그러니까 자기 이제 피붙이잖아요. 피붙이는 서로 어때요? 닮았죠? 할머니 보면, 아, 내곧 저렇게 될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꾸 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할아버지 보면 이제, 됐습니까? 할아버지 보일 수 많죠. 오케이, 아버지 왜 그래?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지구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이제 나이 먹는 것까지 이제 뭐 여기 나오잖아 이런 말. 이제 on the first day of challenge 나오니까. 그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게 나오겠죠. 뭐애 표정 보세요. 지금 정말 기분 좋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이럴 수가 이렇게 멋있어지다니 그러면서. On the first day of her challenge, Regina could only stare at her transformed self in disbelief. 그래서 뭔 소리고? 그날 공연의 첫째 나의 모습은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 스스로 볼수 없는 모습을 믿을 수가 있는
맞습니까? 첫날이죠. 첫날 충격 제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뭐뭐 했겠어. 얼마 동안 뭐 했고, 뭘 착용하고, 뭘 착용하고, 뭐한 거야, 지금. 그레이 위그 입고, 바디수트 입고, 있습니까? 힌더 무브먼트 할 바디수트. 그래서 힌더 아이사이트 할 컨택트 렌즈. 그레이 위그.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하고 뭐 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테어렛은 루켓이죠, 루켓. 스테어렛. 근데 뭐, 루켓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셀프가 트랜스폼을 한 거야. 트랜스폼을 당한 거야. 이디엄, 인디스빌리프는 믿을, 뭐, 이 인디스빌리프 같은 경우에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in disbelief. 뭐, 요렇게 하고 있고. disbelief는, 이게 뭐냐면, 명사거든? 네. 쉽게가 뭐였더라, 쉽게. 쉽게? 어찌신데요? easy가 어찌시냐? easy를 한, 두 단어로 바꾸면 with ease였죠, with ease.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나 형용사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disbelief가 불신이라는 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n disbelief 하면 불신하면서. 그녀들은 반대하는 불신이잖아요. 예. in belief 하면 뭐 굳건히 믿으면서.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믿을 수 없는 거. 그 믿을 수 없는 취지에만 한 방에 나오잖아. 어디 빌리거든. 뭐 그렇게 얘에다가 얘들 뭐 얘는 좀 안 어울린다. 얘는 좀 안 어울리고 얘는 그냥 doubtedly 이런 게 있겠죠. doubtedly. 어? doubtedly. 그러니까 in this belief doubtedly. doubtly. doubt, 여기다 ly만 붙이면 되잖아. doubtedly. 됐습니까? in disbelief. 오케이. 이럴수가 하고 있습니다. After a few minutes, Regina sighed and said, Thi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Later, 쌍터피 안 끝났죠? 안 끝났네? 그렇죠. 그래서 뭐, 뭐, 뭐 하면서 했다죠. 하지 말았죠. 이, 페이스가 링크를 한 거야, 링크를 당한 거야. 그니까, 누가 또 뭐 좋아. Later, Regina was sent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where she spent several days enduring solitude and gradually adapted to living alone. 그래서 뭐죠?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최고의 사람을 위해 사는 아파트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그 지혜보다 그 고독을 위해서 이걸 진정으로 통과하는 것에 익숙해서 왔다. 이 relevant to, adap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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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전체 to들. 예. 오케이. 그래서, was sent to에 대한 얘기. 뭐, 이게 spent야? 센트가 뭐로부터 왔는데? 센트 뜻이 뭔데? 그럼 뭐겠어 이게? 보내줬다잖아, 수동태잖아. 레지나가 보냈다가 아니고 보내줬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로?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보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 웨어에 대한 얘기. 관계 부사하고, 계속적이고 관계 부사하고, and there.
그럼 end 대여에서 대여에 대한 얘기. end 대여에 대한 얘기. 거기에서니까 뭐 대신 왔어? In the tiny flat 됐습니까? In the tiny flat 그 작은 아파트에서 and in the tiny flat she spent 그 다음에 spend a doing endure에 대한 얘기 okay, standing tolerating 됐습니까? bearing 됐습니까? bear 참다 stand 참다 tolerate 참다 참으면서 며칠을 보냈다 several에 대한 얘기 뒤엔 반드시 seven으로부터 온 단어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의미는 some과 비슷하고 a few와 비슷하지만 a few처럼 셀 수 있는 거 복수형만 허용 오케이 그 다음에 end하고 gradually 사이에 she가 됩니다 그쵸 adapt에 대한 얘기 그러면 she가 adapt 하는 거야, adapt 당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she가 생겼죠. gradually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ittle by little, 점차적으로, 서서히. 오케이. 또 나왔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irrelevant to, adapt to. 언어는 뭐, by herself겠죠. 여기서 여자니까. 여자는 혼자 사는데, 서서히 적응해 갔다.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endure 한번 보고요. 네. 뭐 이거보다는 이거라든지 이거 뭐 이런거 괜찮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어 flat flat은 영국식이야 영국식으로 아파트야 영국식 아파트는 그냥 건물 소리를 안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 엘리베이터가 똑같은 의미로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하잖아 그니까 아파트먼트 대신에 플랫이라고 한다고 영국식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솔리튜드 이거 뭐야? 뭘 잘못 썼어? 솔리튜드 아닌데? 아 유의어가 없다고? 유의어가 왜 없어? loneliness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be sent to를 어이없게도 모르고 있어 보내졌다 수동태 어디 어디로 보내졌다 뭐 보내다 뭐 헛소리 spent 같은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spend a doing 또 나왔고요 예, 얘가 이꼬라지가 돼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she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she spent she adapted to living alone 됐습니까? 네, 여기 뭐 문제 낼 것도 좀 보이잖아요 됐습니까? 뭐가 되게 쉬워 개코도 모르는 although Regina felt uncomfortable around old people she liked to visit her grandmother TF 당연히 F죠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나와 어느 지경이 될 때까지 to the point where she is unwilling to visit her 80-year-old grandmother 이렇게 나오죠 How do you feel when you're around old people? How do you feel when you're around old people? Fine, thank you, and you? How about you,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돌이켰네 Reading strategy Finding transition words and phrases Transition이 뭔데?
Okay, finding treasure words and phrases 하는 것이 helps you progress from one idea to the next smoothly so that there are no sudden leaps or breaks between ideas. Transition words and phrases show addition, contrast, cause and effect, time order, summary, etc. Okay, 뭔 소리입니까? Finding transitions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페네시즈를 한 찾으라는 것을 도움을 준대요. 누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부드럽게 넘어가요. 네, 도움을 준대요. 그때가 갑자기 뛰어넘거나 보이는 그 아이디어 사이에서 우선 충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지션 월드와 페네시즈를 보여준대요. 게다가를 보여주는 않겠죠. 네, 추가적인 정보나 대조적인 정보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시간 순서나 요약. 그래서 트랜지션 뭔가 이렇게 전환하는 단어, 전환 언어 또는 전환 구. 그러니까 뭔가 전환하는 말을 찾으면 뭐를 알 수 있느냐? 막 갑자기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아니고 스무스하게 어떤 이 사람이 글 쓴 사람의 아이디어를 쭉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러한 단어에는 뭔가 더 첨언할 때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접속사. 할 수도 있고, 접속 부사들 얘기하는 거죠. 접속 부사라든지 접속 부사 덩어리 이런 거,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거, as a result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However 뭐 이런 거. 네? Parasit 뭐? Transition. 아, phrase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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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구 절. 단어 덩어리인데 말 덩어 단어 덩어리인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 네. 뭐 그런 거.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s part of the experiment, Regina worked at a grocery store that many elderly people visit. 그래서 뭐 경험 중 한 부분이 없어. 이제 나는 식료품점에서 일했다. 나는 노인들이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그래서가 그로서리 스토어고, 그로서리 스토어가 달고 들어가, 계양 들어가. 그렇죠, 비즈니스 대표적인 자동차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죠. 여기 만약에 웨어를 쓰고 싶다면 고를 비즈 대신에 고를 쓰시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실험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뭐 식료품점에 일하고 있는 것도 일한 알바 뛰는 거죠 하는 것도 실험의 일부였는데 이 그로서리 스토어의 특징은 many elderly people 비지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뭐 과거 팩트고 이거는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대한 팩트니까. 됐습니까? 이건 과거에 했던 일이고 이거는 현재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nking that they would be boring and stuffy, she was reluct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at first. 그래서 뭐? 대리야 대리야 그들은 지루하고 고립하고 할라고 생각할 때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루하고 고립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에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렸다. 오케이, 그래서 thinking에 대한 얘기. 그렇죠. As she thought they would be boring and stuffy. 대세에 대한 얘기, 겉 만드는 대시고, 대에 대한 얘기. 대는 the elderly. Elderly people이 bored 하는 거야, boring 하는 거야. Boring. 그들이 지루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bored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들이 지루해 할까봐가 아니고 그들이 지루하게 만들까봐 스터프에 대한 얘기. 오케이. 원래 스터프는 뭔가를 꽉 채워넣는 걸 스터프라고 그러죠. 스터프는 뭐 물건이라 뜻도 있고 채워넣다 이라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꽉 들어차 있는 거. 그러니까 고지식하다는 얘기는 딴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뜻으로 고지식하단 말이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미 다른 생각 꽉 차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으로. stuff, 채워넣다, stuffy. 이미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일 수 없느니 고리타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보이죠? 계속 저러더니 이번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서, 뭐뭐하, 는 것을 꺼려하다. be reluctant to do라는 거. having 오면 안 된다는 거. 댐은 elderly people 대신었습니다. She was reluctant to have conversations. 그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however 떴으니까 reluctant가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however, 뭔가 이게 바로 transition words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transition words가 되는 거야. 갑자기 얘가 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왜 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왜 갑자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거야? 놓치게 되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험의 일부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트랜지션 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 reluct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them at first지? Thinking that they would be boring and stuffy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 대표적인 transition word고요. She soon found it very enjoyable to talk with them. 그래서 뭐뭔 소리 하는지부터 그래서 find a 어떤입니다. She soon found it interesting 해도 되겠죠. 인조이고 대신에 interested는 안 되겠고요. very interesting. 투부정사의 명형부 중에서 뭐 명사용법이죠. 가주어 진 아니, 가목적어 진목적어니까 명사용법이죠. She soon found it very interesting to talk with the elderly people. 그래서 뭐할줄 알았는데 boring 할줄 알았는데 어떻다? interesting한 사람들이다. enjoyable to talk with them. 대화가 즐길만 하다. 대화할 만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he met all people who still enjoyed bike riding and others who liked playing video games.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할배들 할아버지 할배 만났는데 어떤 여전히 즐겼죠. 그쵸? enjoy ing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하는 것은 얘는 to play 되겠죠. 마이크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t her retirement complex, Regina joined a companionship group and she was surprised to find that all the people could still fall in love and suffer from broken heart. 뭐? 그냥 애 컨택 같은 집에서 결심하면 사교부의 메이커 나이 드신 사람들도 여자랑 회사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을 오케이. 뭐 조인드에 대한 얘기 누가 그 얘기 하겠어? 더 한번 얘기해 봐. 투 파트 인 파티시페이티드 인 등이 있죠. 그다음에 뭐다 써놨네요. 여기서 그녀가 놀랐는데 was she surprised?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용법이고 surprise가 감정의 원인을 설명한 부사용법이다. 겁 만드는 대시고요. 것이라고 쓴 거야? 뭐 could still fall in love and suffer는 왜 꼬라집니까? could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조동사지 동사 원형. 그 다음에 suffer from 됐습니까? 몸으로 고통받다 됐습니까? 네.
Okay, her new friendships continued to grow stronger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and she began to feel as if she were their peer. It's bold. 그녀의 새로운 구조물들은 계속 되었다. 더 강해졌다. 그 2주가 지나고 나는데 그 그녀의 새로운 구조물은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치 그녀의 친구들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continue growing도 되죠. continue to do like 종족이고요. 그다음에 continue to grow를 그냥 뭐 her new friendships became stronger, 뭐 got stronger 이렇게 뭐 get 뒤에 뭐 점수가 뭐 이런 느낌을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통째로 뭐 grew stronger, became stronger, 뭐 turned stronger. 뭐, got stronger. 그럼 되겠고요. 자, 이, 뭐뭐에 걸쳐서라고 하는데, over 뒤에 기간이 나오면, 뭐에 걸쳐서, 왜냐면, couple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2죠, 2. 커플 둘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2주간에 걸쳐서, 됐습니까? And she began,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의 특징, 예? As if 가정법 과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얘는 다른 가정법하고 뭐가 다르죠? 그냥 가정법 과거는 뭐야? 10초가 있어요. 약간 딱 구분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문장하는 그렇다. 또! 이게 다야? 그냥 가정법 과거는 언제 뭐가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게 그냥 가정법 과거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얘를 현재 아닌데 as if 가정법 과거의 특징은 이 시제를 이 시제를 따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아, as if 그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를 따라서 그 시점에 여기에는 begin이 과거니까 그 시점에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쓴다고.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 아닌 걸 얘기하잖아.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시점에 아닌 거를 가정할 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정법 과거라면 현재 그들이 피어인 것처럼 현재 또는 미래 뭐 느낀다 이런 거 이런 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비겐이 과거다 보니까 과거에 그들의 친구였던 것처럼 과거에 느끼기 시작했다가 된다. if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 사실이 아닌 걸 하는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의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친구인지 현재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느꼈다는 얘기야. 과거의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느꼈다는 얘기야. 과거의 친구가 아닌데 친구. 그러니까 얘를 따라간단 말이야.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과거가 된다. 가. Why was Regina reluct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elderly at first? Because? Because she They would be bored and stuffy. Bore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낚으면 낚는 대로 다 걸리죠. 어? 붕어냐? 어? 낚으면 낚는 대로 다 걸리게? 어? 선생님, 보링 이제 바로 했었어야지. 사기치, 너 나중에 돈 잘 보면 나 한번 만나자. 맞습니까? 딱 준비하고 가야지. 뺏겨 먹어야지. 됐습니까? 사기치기 딱 좋은 캐릭터. Find the threshold word that shows contrast in the paragraph above. Contrast.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를 보여주는 뭐를 찾으래? 시제 전환 아닌데. 화제 전환 아닌데. 뭔가의 전환을 보여주는 방법. 대조.
역적 관계인 걸 찾아라. 역적 관계인 거 어디 있었어? However.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time went on, Reginald started feeling guilty for deceiving them. 오케이, 뭔 소리고? 시간이 갈수록 레지나는 오케이, 그래서 스타트니까 뭐 다른 거 feel guilty에 대한 오케이, 형용사죠. feel 어떤 있습니까? 반대말은 무죄죠. 무죄의 guilty, 죄가 있는 innocent, 무죄의. 그 다음에 for the feeling guilty 하는 이유를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있죠. 동명사고요. deceive에 대한 얘기. 형용사형은 기만적인 속이는 deceptive. 그래, deceptive군. 몰라? 기만하는 놈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엘더리가 아닌데 엘더리 하고 있으니까 막 점점 아우 이 사람들 헤어질 때 사실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에게 정이 들었다는 얘기죠. 인티메트해졌다는 얘기죠. 예, 기만적인 속이는. 디세이브 한번 볼까요? 네. 종족 이름 아니었어? 미스리딩. 맞습니까? 뭐, a deceptive advertisement.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she decided to come clean and her real age, about her real age to her closest elderly friends, Susan and Charlotte, a week before the challenge was over. 뭐? 샬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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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뭐, 다 안 했잖아. 아, 맞네. 아, 슬퍼. 그 한 주가, 그, 도전이 끝나기 한 주 전에. 그니까? 아,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그니까? 그건 그렇고, 털어놓다. 자, 털어놓다 한 단어로 하면 confess가 가능하겠죠? 예, 털어놓다 한번 해보자. 컴패스 디스클로즈 리빌 리빌 더 트루스 해야 될 거고요. 리빌을 쓰고 싶으면 그 다음에 컴오픈도 뭐 컴파이드 같은 것도 있네요. 언버든 뭐,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컴 클린 about something 이렇게 쓰이고요. Confess. Come clean. 그러니까 뭐 깨끗해져라. 됐습니까? 죄를 털어놓고. 됐습니까? She decided to come clean, confess about her age, her real age to her. 뭐 됐습니다. She worried that they might feel betrayed after her confession, but they just left it off and shared some life tips with her to help her enjoy her youth more. 뭔 소리? 그냥
그들이 계시는 땅은 그날의 하지만 그들은 반지고 섰다. 그리고 인생의 좋은 길을 공유했다. 그녀를 즐겁게 도와주었다. 그의 젊음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시인은 계속해서 누굽니까? 레지나 얘는 수잔의 샤워 때 베트레이에 대한 얘기, 베트레이에 대한 배신하다죠. 그러니까 욕을 하지. 그러니까 그 애기가 베트레이 한 거야, 대기가 베트레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능성, possibility 조동사 늘 느낄 수, 배신감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을 After Regina's confession, confess 나오고 있죠. Conclude, confess. But they just left it off. 를쓴 이유는 뭐 이걸 웃으며 떨쳐내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left it off. left off 하면 웃으며 툭툭 털어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웃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뭐 행동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웃어넘기다라고 나오죠. left something up. 뭐뭐를 웃어넘기다. 뭔가 떨쳐내는 느낌의 off고요. And they shared some life tips with Regina. 그래서 몇 가지 좀 life tip을 공유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Regina. 뭐얘 때문에 얘 꼬라지. 그러니까 more. 그녀의 젊은, 좀 젊음을 더 즐기기 위해. 그러니까 얘 젊을 때, 내가 젊을 때 그거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너는 꼭 해라. 뭐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남자 더 꼬셔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Regina said, I don't look at the elderly in the same way that I used to anymore. 그래서 뭔 소리? 실험의 끝에서 레지나가 말했다. 나는 내가 했던 방식으로 늙은이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네? 여기까지 다 해석한 거야? 다시 해석해 봐. 뭐라고? 레지나가 뭐 실험이 끝났을 때 레지나가 말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늙은이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내가 내가 계속 늙은이들을 봤던 방식대로 늙은이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same way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했던 방식 그대로란 뜻이겠죠. in the same way that 누가 in the same way that 왔으니까 that 온 김에 주어 동사 끌고 오겠죠 뭐. 그러니까 뒤에 주어가 동사했던 방식 그대로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덩어리죠. 어떻게? In the same way that I used to. 그 다음에 used to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후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아야 되겠구나. 우드죠. 응? 무조건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누구를 못 쓰죠? 상태랑 동작을 나타내는 무조건 둘다쓸수 있고, 동작만 나타내는 상태일 때 우드를 못 쓴다 이게 낫겠죠. 다른 거다 되는데 우드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 뭐가 있어?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래냐 말하기를 I don't look at 난뭐 할배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 과거에 쳐다봤던 방식대로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쳐다보지. 그러니까 실험 전후가 달라지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Reluctant 했죠. Reluctant to having conversation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Reluctant to them 했죠. Reluctant to them이라 하면 되겠네요. 쉽게 그냥. 그들을 꺼렸죠. Reluctant to 하는데 to는 전체 to?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는 to have conversation이었더라? 뭐 to have conversation이었더라? 비 릴렉턴트 투도 좋을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릴렉턴트 투할때 투는 전사 투가 아니죠. 왜 가만히 있냐고. irrelevant to doing이고 reluctant to do고 be reluctant to do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 irrelevant to 어떤 거 어떤 것과 관련 없는 에?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realized how ignorant I was. 그래서 뭐? 뭐야? 몰랐는지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니까 how에 대한 얘기 how 내가 얼마나 몰랐어 내가 얼마나 how ignorant was I 내가 얼마나 무식했지 오케이 여기는 현재 완료고 얘는 과거죠 지금은 깨달았고 과거에는 무식했던 거죠 예 완료고 계속 그 과정에 완료겠고요 I couldn't see that all the people are just like me 그래서 나는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데디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는 팩트고 얘는 과거에 못한 거고요. 그래서 CJH가 안 일어나 진 것처럼 보입니다. Now I can look past their gray hair and wrinkles and see the young people inside them. 뭐? 회색 머리와 그리고 주름도 그리고 알아챌 수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들 속에 있는 젊은 사람, 젊은이들. 그들 안에 젊음이 있더라. 룩 패스트에 대한 얘기. 루패스트 판단하다 아, 잠깐만 아, 이걸 넘어서 바라본다네요 이거를 넘어서 판단하는 얘기는 얘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이거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본다 패스트 했듯이 지나쳐서 이 말이죠 루패스트 그래서 I can look back. 나는 뭐는 바라보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Their gray hair. 여기 their gray hair라든지 이런 것들 얘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야, 싫어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다 빼고 바라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좋은 걸로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아예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눈에 보인다. 저 사람 젊었을 때 이랬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이게 때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 쌍이 뭐야 말해서 그렇습니까? 교과서에 많이 하잖아 이런 거 그렇습니까? 저눈막 이렇게 막 무섭게 그렇습니까? 재밌겠다 많이 했지? 그러니까 Instead of worrying about my looks fading, I'm now fully embracing the idea of growing old. 나의 외모에 걱정하는 것을 좀 보시네. Fading 때 좀 못했어. 해줄 것 같아. 나는 이제 완전히 늙어가는 생각에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페이딩에 대한 얘기, 페이드부터 할까요? 페이드의 뜻은? 사라지다 이 말이죠. disappear의 뜻이죠. disappear 앞에 나왔던 fade, disappear. 점점 옅어지다, 점점 점차 사라지다. 그러니까 뭐 gradually disappear의 뜻이야. disappear gradually. 그럼 얘는 둘중 뭐야? 그럼 이 형태는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게 동명사면 지금 얘는 외국어 뭐라 그러겠어? 이거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잖아. 어? 그녀의 젊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My looks fading. 똑같잖아. 이 의미상의 주어고 동명사잖아. 누가 뭐 하는 것에 대한 걱정? 나의 외모가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얘기는 외모가 점점 좋지 않아지는 거. 지금의 미모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명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내 외모가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이 의미상의 주어 앞에 나왔던 문법 또 나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embrace를 모른다? 조금은 모은 것 같아. 이제 뭐좀 편안해졌던 것 원래 뜻은 껴안다, embrace, hug.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쓰였죠. 제가 학교에서 과목을 아픈 게 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용하다 이 말이죠. 이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accept의 뜻으로 쓰인 거죠. accept. 어셉트, 서포트, 웰컴, 어덥트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있을까? 필더 블랭크스 using a word from the paragraph above. 오케이. 그래서 레지나? 디셉티브 아 빚질래 맞습니까? 레지나 decided to decided to come clean 맞습니까? about her 했죠. confess는 타동사고요. come clean은 about 써야 되겠죠. come clean about confess 맞습니까? Because she felt guilty, she was for deceiving them. 그 다음에, how had Regina viewed toward growing all the changes at the end of experiment? She is fully investing the idea of became positiv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모르는 생각 안 하고 판단하겠다. Look past their gray hair and wrinkles. 그렇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할 거야. 이 뒷부분부터를 이제 정리해서 넣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긍정적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뭐에 대한 시각 view toward 이렇게 쓸수 있는 패턴이죠. 이거 view toward 어떤 뭐에 대한 뭐 시각 뭐에 대한 의견 opinion toward view toward view는 opinion이죠. growing old 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입장 그것이 그래서 how had it changed 그렇습니까?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오케이.
네, 계속해서. 스위치. 오케이,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 유형에 대한 자네의 생각은? 뭐야? 해석만 되면 정말 쉬워. 정말 쉽다. 해석이 안 돼. 몇 번 때 표진하고 있나요? 30번 때 초반 아니야? 뭐야? 20번 때 홍걸인가? 33번 때요? 그렇게 딱 나와요. 이제 그 빈칸이랑 순서 딱 사이 끊는 거야. 중간고사 좀 잘 치자. 왜 갑자기? 자신 없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뭐야? 뭐 다 나온 건가? 근데 그 14에서 30번이다. 뭐가 18분은 그냥 뭐 편지의 의도 묻기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몇 문제예요? 이거? 관련 없는 문제. 아 이거? 18분부터 30분까지 나머지 뒷부분은 뭐 다음 주 중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근데 왜 그냥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의미심장해? 뭐 뭔 일 일어나냐? 아, 생각해봐. 목요일날 영어인데 수요일날 야사를 해야 되거든요. 응. 아, 처음이네요. 왜? 야사 실까요? 왜? 영어 영어 시험 물었었는데 수요일날 야사 실까요? 아, 첫날 영어라고? 네. 아. 오케이, 야사 하면서 5번 비잖아. 그럴 것 같으면 야자 뭐하래? 야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그래? 네, 그 이거 오기 전에 9시까지 야자 하는 분들은 8시 45분에서 쓱 빠져나와요. 저 선생님한테 걸려서 칭찬받고 그치? 아, 아니야, 선생님한테 할게 초에 이제 한 번. 나 알지? 나 알지? 말하면서 간 거야? 나 쓱 갈게 하면서 쓱 빠져. 그래도 뭐 있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지쳐가는 거. 많지 않죠. 약간 특권 학생들의 살때 야자 다 빼는 거. 화요일 금요일날 야자 안 하고 월목은 야자 9시까지 하고. 지금 뭐 진도 빼려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딴 얘기를 돌리네. Perhaps the most widespread threat from technology that most people experience is the perpetual distractions of email and the replacement of face-to-face conversation with digital communications. Wow, that's what? 아마도 가장 널리 퍼진 스트레스는 기술로부터 온 스트레스는 그 외부적인 이메일의 방향 그리고 마주하는 대화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오케이, 그래서 삽입부처럼 역할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꾸며주고요. 네. 근데 손행사는 뭐지 그러면? 스트레스의 손행사요. 스트레스. 그렇죠, 테크놀로지가 아니죠. 얘라는 거. 얘도, 그니까 얘 꾸며주는데, 얘는 짧아서 먼저 왔고, 얘 길어서 뒤로 왔고요. 이즈에 대한 얘기, 주어가 스트레스니까. 그럼 엔드하고, 여기, 엔드 뒤에. 그렇죠, 스트레스 이즈. 누가? 이거 빨리빨리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윗에 대한 얘기 그 뭔가 Replace A with B죠. Replace 됐습니까? A를 B로 대체하다. 근데 이거 Replace가 Replacement의 형태로 온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장 널리 그러니까 뭐 가장 널리 퍼진 스트레스란 말은 가장 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뭐로부터 기술로부터 기술이 원인이 돼서
됐습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술 때문에 발생한 널리 퍼진 스트레스는 뭐다? Perpetual distraction. 그래서 영구적, 그러니까 막이 perpetu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constant 정도의 느낌이야. constant. 뭔가 끊임없는 지속되는 만성적인 삶, 뭐 이메일 자꾸 뭐 저기 띵띵띵 울린단 말이죠. 뭐 정확하게 끌줄 모르면. 됐습니까? 또 뭐다? 저 대체다. 뭐의 대체? 뭐를 뭐로 대체하는 거? Face to face conversational digital commun. 자, replace A with B에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없어진 건 A고 그 자리에 남게 된건 B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서로 뭐 페이스북 뭐그 쪽지로 서로 뭐 의사소통하고 이런 거죠. In one of a series of articles in 2010 for the New York Times Technology Investigative Reporter Matt Reichow noted that people check email up to 37 times an hour on average. 와우, 그래서 뭐? 2010년에 1년의 기사 중 하나,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 하나는 기술 취재부터 매튜 리처를 주목했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체크한다 이외에 1시간에 평균적으로 37번까지 이외를 확인한다. 뭐야? 한 10년 전 얘기네? 그렇죠. 지금 한 40번 아니죠. 이메일 확인 안 하지, 아 카톡 확인하지, 뭔 소리야? 맞네. 원어브에 대한 얘기. 원어브 쓰면서 여기에 뭐야 나와 있죠? 네. 됐습니까? 자, a series of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의 의미. 주목하다. 이거 뭐 관계사처럼 표시해놨냐? 겉절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On averag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평균적으로니까 지금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온 거야. with is나 또는 믿지 못하여서가 뭐였더라? In disbelief. 표정으로 아예 막기짜는 말이 맞겠지. 아니 이게 맞는다 해서 딱 맞는데 아싸, 이거 준비됐다 그래서 실패. 오늘 뭐지?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리가 있네요. 이런 단어도 있다 정도. 뭐 Averagely. 만나면 이게 평균적으로라는 뭐 형용사나 부사라고 사실 알수 있을 거고요. 쉽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보죠. A series of accidents happened. 그다음에 you have to endure a series of hardships. 뭐 별거 없는데? 별거 없어요. 저는 이거 왜 해야 하는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얘를 단수 취급하는지 복수 취급하는지인데 시제가 다 이따위네. 예문을 쭉 보면 되겠죠? 주어로 쓰이는 것보다 단수네요. There was series of raps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속된 걸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There is a series of three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래, 나 같으면 단수 취급이라고 써놓겠다. 시리즈 오브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는데 여기 one of 뒤에 articles가 왔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이렇게 연속된 기사 쭉 계속 나온 기사 중에 한 개가 이 말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2010년도에 뭐 나와 계속 시리즈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 누가 썼는데 테크노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인 뭐 기술적인 뭐 어떤 기술 발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인 이 사람이 주목했는데. 최대 37번까지 한 시간에 뭐 1분에 뭐 2분에 한번 이상씩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얘기가 뭐 있습니까? Furthermore, some people fail on Earth to respond to emails immediately and feel guilty if they don't. 얘 대한 얘기.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제 조언을 듣는다. 이메일을 주실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 직감을 느낀다. 만약 즉시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furthermore 알죠? 네. Transition words 맞습니까? In addition to 뭐 이런 것들 뭔가 근데 in addition to는 약간 이 병렬적인 느낌이고 furthermore는 거기에다 더해서 뭐 받고 더 얻는 느낌 타짜에서 그러니까 더 심하게는 뭐 이런 거 뭐 이런데요 심한 경우 이런 것 뭐 다른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뭐라거든요 예? 뭐 예 근데 in addition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moreover도 in addition하고 같은 단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ail on urge to, to에 대한 얘기. 일단 urge는 긴급, 위급 이런 거죠. to에 대한 얘기. 네. urge to do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to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to가 두 번 나오는데 urge to do고요 urge to respond to them 그것들에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감 some people feel stress to 뭐 stress의 의미를 쓰였습니다 위에 이제 stress라는 단어가 나왔죠 urge가 stress라는 쓰였습니다 some people feel stress to respond to emails immediately 어찌 시 feel의 꼬라지는 얘가 설명해주죠 feel 길게 또 나오죠. 오케이, if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요렇게 해서 unless they do 해도 되겠죠. 네. unless they do, unless they respond to emails. 만약 그들이 뭐 하지 않으면 답장하지 않으면 자 respond도 좀 answer의 뜻입니다. reply to, answer to, respond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reply나 answer도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게다가 사람들은 뭐 즉시 즉시 respond to emails immediately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만약에 respond to emails immediately 안 하면 feel guilty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됐습니까? incoming emails can be filtered depending on their importance to you and your work 그래서 뭐 들어오는 이메일들은 걸러질 수 있다. 그들의 중요성에 따라서 너에게 준비를 따라서 그리고 너의 지방을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인커밍의 ING에 대한 얘기 현재 문자 그렇죠 이게 동명사 주어 이지를 하면 딱 맞게 딱 좋죠 이메일을 꾸밉니다 데이죠 데이 it이 아닙니다 데이 can be filtered 됐습니까? 수신되는 이메일들이 걸러질 수 있는데 depending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in accordance with 있죠? in accordance with their importance to 뭐 여기 전치사 to 또 보입니다 오늘따라 이거 되게 보이네 됐습니까? 뭔가 나와 됐습니까? 아 전치사 to를 조심해야 돼 서술에 to 안 들어서 틀릴걸 됐습니까? 그래서 너와 너의 집 뭐 네가 하는 일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필터될 수 있다 생뚱 맞죠? 됐습니까? 예,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특정 키워드가 들어오면 메일 안에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으면 알람이 울리도록 아니면 특정 수신자가 보내면 일단 특정 발신자가 보내면 알람이 울리도록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죠 How many emails can push one over the edge past the threshold of exhaustion?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메일들이 그냥 붙여놓은 끝낼 수 있니? 좌절의 경계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원에 대한 얘기 person이죠 a person 오케이 지금 그래서
지금 주어가 의문사인 어순이 안 바뀐 의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인 거죠. 얼마나 많은 이메일이 한 사람을 몰아넣을 수 있는가? 어디로? 벼랑 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줄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견딜 수 있는가? 여기 패스트의 뜻은 뭐뭐 하여서 뭐를 건너서 좌절의 경계를 넘어서. 좌절의 경계를 넘는다는 얘기가 뭐야? 여기 지나가면 좌절인데 이걸 넘어갔어. 이미 못 참게 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얘또또뭐 어느 지경까지 가면서 또 보이네. 어느 지경이 될 때까지가 또 보여줘.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한계를 지나쳐서 이런 뜻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 아까 나왔던 게 뭐였더라? To the point where. 아, 참, to the point that 주어 동사였죠. 아, where 주어 동사, 미안. To the point where she is willing to. 주어 동사, in the same way that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o the point where she is not willing to.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according to 나오네. According to Harris Interactive Poll. Respondents said that more than 50 emails per day caused stress, many using the phrase email stress to explain their frustrations. 그래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은 이메일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장난감을 오케이. 그래서 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나? Survey가 있죠. Survey, SURVEY. 그다음에 Respondent, 응답자. 그 다음에 요거 every나 one으로는 못 바꾸고요. every나 all로 바꿀 수 있죠. 뭐뭐 마다란 뜻으로. one은 안 되고 every나 per나 a day. 하루에 50통 이상의 메일이 caused stress, 스트레스를 유발했으며 many에 대한 얘기. many people. many respondents죠. 뭐 하면, 그리고 그 분사구문입니다. 뭐 하면서 뭐 했다죠. 뭐 하면서 뭐 했다. 분사구문입니다. 이 using은 분사구문. 많은 응답자들이 using the phrase email stress라는 표현을 하면서 왜? To explain their frustration 하기 위해서 using the phrase email stress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했다. 하면서 했다. 동시동작의 분사구문. 투부정서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형법,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frustration, OTL을 explain 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email stress라는 단어를 많은 응답자들이 사용하면서 응답자들이 말하기를, 하루에 50종 이상이면, 어우, 스트레스죠. 됐습니까? 오케이. A series of articles, a series of movies. Perpetual 한번 보자. Perpetual. 그래서 continuous, constant, endless, permanent, everlasting, eternal. 뭐 여기는 다들 괜찮습니다. 반대말은 temporal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라기보다는 이 뜻으로 쓰였고, 이거. 그쵸. 그 continual이나 repeated, constant. 뭐, 이런 것들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달려.
그 많이 접수 뭐, 단어 많이 알면 물론 좋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완료라고 못 쓰겠네. 어디 갔어? 시험이 며칠이더라? 이틀 나왔어요. 일주일도 안 나왔죠. 6일 나왔어요. 다음 주. 이렇게 빨리 쉬어? 근데 중간고사 끝날 기말고사 나서 며칠 나오고 있습니다. 80일 넘게 나왔대요. 왜 그렇게 짰대? 아, 저희 시험 때문에. 아, 이거 니네 학교만 그래. 남부는 애들 아직 그러고 나서 뭐. 아. At your point of view.